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자,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선일 대표께 오늘장 특징 주 여쭤보고 싶은데 코이즈 뭐 연일 지금 상한까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호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코이즈가 지금 연일 계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거래 정지까지 됐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2년 9월 달에 이제 LCD 블루용 필름막을 형성하는 그 생산업체, 판매업체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15일 날 언론 보도의 발표를 보니까 14일 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전받은 나노산화 금속물 이게 이제 2차전지 4개의 그 원재료가 필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양극재를 형성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2차전지 양극재 소재를 대량 생산을 앞으로 할 것이다. 기술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코이즈 이 당사에서 이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대량 생산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대량 생산 자동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공정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대량 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양극재 소재의 첨가제로 알루미늄 230 이게 이제 산화 알루미늄 물질인데요. 이게 10에서 50나노미터급의 비교적 굉장히 조밀한,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입자인데 초저 비중의 특성이 있는 이런 특성이 요구된다면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글로벌 제조 공급사에서도 굉장히 소수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잠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상한가 첫날 갔을 때부터 이제 살펴봤는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 지금 적자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그리고 한 뭐 3, 4분기까지 지금 한 60억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금년도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바로 지금 뭐 관리 종목이다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님들은 적극적 매수 권하지 않고요. 매수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대량 음봉이 발생하고 거래량 터질 때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코이즈 상한가까지 가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박정식 대표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상승력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한 대략 6천억 정도 만들어졌는데 올해는 한 1조 2천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마무리될 전망이라서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본 총계도 1조 원이나 전년 대비 더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격한 성장력으로 인해서 이 외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주가가 또 상승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양한 또 수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 최대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부터 이 자율주행차 부품 생산을 위한 양산성 검증을 또 완료했다라는 또 긍정적인 보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증권가에 따르면 애플, 메타버스, XR기기, 그리고 자율주행차 애플카, 그리고 FCBGA 이제 플립칩 기판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1조 원 넘게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새로운 신사업 가치도 아직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시세가 좀 강력하게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규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조금 더 유지해 가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정희 대표님 오늘 또 한 가지 보고 계신 특징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 양쪽에 지금 수급 굉장히 양호하네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계열의 일단 종합상사업체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했던 게 이
미얀마에서 가스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전 수혜주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동차 쪽하고도 엮이면서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멕시코에서 친환경차 부품 공장 구축 소식 등에 현재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사회를 열어서 이 북미 지역 구동 모터코와 생산 현지화를 위한 멕시코 생산법인 투자에 대한 안건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사가 80%, 자회사인 포스코 SPS가 20% 이 지분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2030년까지 총 1,620억 원을 투자해 구동 모터코와 전초 기재를 만들겠다라는 신사업의 전망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 생산 규모 30만 대에서 2030년까지 150만 대로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차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또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직도 올라오고 있지만 순자산 가치 3조 3천억 대비 시가총액 2조 8천억으로 아직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